만나면 좋은 친구 MBC. 또 다른 하루 예상 나에게 주어지려 하려고 해 쉬어가는 내 쉼표도 이번엔 좀 다를 거야 High fly away, high fly away 나는 캘리포니아야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앞에 파도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오늘 시도 한 반 정도 떴고요. 나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김연덕이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젊은 시인입니다. 같이 보여요. 너무 예뻐요. 그 저는 사실 한라산인지 몰랐거든요. 한 번만 더 달을 데려다줘 고요하니 아늑하던 그곳 내게 한 번만 더 별을 받아가줘 너의 영원한 재혼으로 안아줘 개와 아이들 그리다 제가 이중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 그림도 좋아하지만 이 사람 그림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나 이야기가 얽혀있는 해변에 직접 왔잖아요. 이런 조형물 앞에 또 서 있으니까 저도 좀 영감을 얻어보려고 만져봤습니다. 시절을 맞추는 영감이 떠오르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만져봤어요. 처음 이 도서관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 방대한 양의 책들을 마주했을 때의 설렘 같은 것들 또 다시금 이곳에 와서 느낀 것 같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 경관들 속에 있으니까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으로 오히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와, 안쪽에 숨겨져 있네. 소라에서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밀의 숲 마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성처럼 느껴져요. 너무 아름답다.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니어서 지금 이건가 하는 제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요. 너그러움도 모르는 풀을 헤치고 우리는 성으로 간다. 작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며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은 늘 계속 일어나고 그게 나에게 실망감을 줄 때도 있고 이상한 재밌는 일들이 있었네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길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고 체험해 보고 그걸 기록해 두는 것이 또 제가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제주에서의 경험이 좀 복잡한 기쁨의 형태로 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싫어하는 월요일 즐겁게 하자라는 모토로 양말을 만들고 있는 한정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최고로 최고로 자나깨나 일 생각만 하시고요. 너무 일만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난 사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난 잘 모르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었는데 한 3분 정도 있다가 폭죽이 막 터지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있다니 아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구나 제주도에 온 거를 뭔가 반겨주는 시그널을 지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뻤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걸어가는데 그 무지개 도로에 그 컬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챙겨 나온 양말들 중에 되게 컬러감이 이쁜 양말들이 있었는데 그 양말들이랑 이 공간에서 찍으면 아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양말을 너무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인스타 컨텐츠 업무를 아침에 잠깐 찍었습니다. 요즘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캠핑용품을 대여해 주시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그동안은 가방에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스트라이프를 넣어요. 야, 넌 탈락이야!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빗방울도 막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찍고 가야겠다. 뿅.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언니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워크인지 빈테이션인지가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뭔가 밸런스가 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지 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작은 거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담벼락에 핀 꽃만 봐도 막 너무 대견스럽고 막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꽃이 필 수가 있어. 넌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막 길 가면서도 이런 자잘한 생각들과 막 정말 사소하게 예쁜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양말에 다 담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요 양말 갈게요. 송준 실장님, 요렇게 걸리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걔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 주셔야. 언니는 어떠세요? 나 뭐 열심히 일하고 있지. 너네 얼굴이 좋아 보여. 얼굴이 좋아 보여. 나? 역시 워케이션을 해야 돼. 그런가 봐. 재밌어. 일도 잘 돼요? 일도 생각보다 잘 돼. 어, 고마워. 언니 없어도 일을 잘 돼? 우리도 잘 돼. 언니 잘한 거야. 아, 고마워. 햇빛이 그리워요. 여기 있으면 해를 못 봐요. 여기 있으면은 한번 나갔을 때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와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제주도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풍경 보면 회복이 되면서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꽃이다. 아, 제주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느리게 춤추는 풍경만큼 좋은 노래가 나와야 될 텐데 무슨 노래를 어떻게 쓰지?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걸 집중하실 건지 해서 형용사나 뭐 동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던가. 일은 그냥 일대로 하고 나와서 뭔가 오늘 즐겼던 거를 좀 기억을 해놨다가 들어가서 뭔가 그렇게 차라리 좀 진짜 구분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자연이 진짜 대단한 게 내 존재를 너무 작게 만들어줘서 나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사랑이란 사랑이란 거 변해버리고 저희가 들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제주의 워케이션은 내가 해봤던 경험 중에 거의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너지로 엄청 긴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떠올리면서 아 그때 이랬었는데 혹은 누굴 만나서 나 거기서 이거 했었는데 얻은 게 많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름은 조인호이고요. 나이는 32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공식 직함은 웹 디렉터예요. 팀장을 달다 보니까 다른 뭐 마케팅 일이라든지 사진 촬영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그런 콘텐츠 생산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아무래도 뭐랄까 이렇게 하늘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이게 천장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많이 발휘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천장도 없고 그냥 바로 하늘이니까 좀 더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이 안 나와서 큰일이네요. 창의성만 지금 잔뜩 발휘되고 있어요. 네. 와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시다니. 아 이게 스틱판이구나. 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제가 원래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에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0m 사격 자세로 찍겠습니다. 하나. 아 이건 그냥 앉아서 먹을 게 될 게 아니네. 이게 좋은 게 저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이게 시야가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고 풀이랑 검은 색깔이랑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희한하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 맑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 아 너무 좋아요. 약 재충전 점심시간이 제대로 재충전 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반짝반짝반짝 거리네. 어? 미팅 시작이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아 근데 일단 뭐 용호님이 발표하시는 거니까 일단 발표를 들어보자. 난리다 난리. 에이씨. 어이구. 부자 날라갔다.
일단 불소라가 그 힘든 해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아주 감사한 존재일 거란 말이죠. 해녀분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뿔소라 같은 존재가 있는지. 제가 항상 하는 일인데 서비스로 개발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좀 떠올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서는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업무 지금 작업 중이신 거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업을 피그마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영상은 피그마에서 제가 넣어볼게요. 이걸로 세아리가 이제 제주 워케이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아, 여기는 워케이션 장소로 왜 인기가 있지? 그리고 또 저희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워케이션 활성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목적에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바쁘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안 받아버렸거든요. 그 인트라넷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휴식하지 않고는 또 에너지를 내기 힘드니까 나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한 30% 정도 나를 돌보는 일에 그냥 알바끼처럼 그 시간을 딱 넣어놔. 그러고 남은 나머지 시간은 두려움 없이 일하는 거야. 지연의 어떤 미래가 나는 되게 늘 기대가 된다. 아,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아, 왜 갑자기 감동적인 말 해가지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져도, 어떠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저한테 해주는 말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진 것 같아요. 바닥을 보니까 조금 넓은 마음이 생긴 건지 몰라도 약간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안녕하세요. 저는 권우실입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사내벤처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내벤처는 경력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교육하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 워케이션을 간다면 분사 이후의 사업을 조금 고려해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죠. 화상회의 해도 그냥 뭐 카페 정도 나가서 해본 것, 그것도 이제 실내고, 이렇게 진짜 바로 풀 옆에서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요? 저요? 이메일로? 좀 전에. 아, 좀 전에? 네. 어, 전원이 나갔어요. 이거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부 대표님. 좋네요. 네, 네, 네. 그거 일단 설문 공유 아직 안 됐죠? 예, 그걸로 들어온 게 열려면, 그리고 네. 그 중에 한두 분이 안 올 수 있다. 오 대표님 수업 방향 정했어요? 저는 1교시는 그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풀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이제 또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꿈인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고, 이제 그렇게 일하려고 일하는 패턴을 계속 바꾸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죠.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떠나는 거고, 내가 나의 관심사를 발현한 게 컨텐츠입니다. 여러 우물을 파고 여러 시도를 해봐야 여러 군데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를 잘 발현하기 좋은 세상이죠. 미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La tour pêche la joue aux yeux des passants Mais moi je vous emmène à Ménilmontant Né prendre un petit verre, c'est mes... 비 오는 제주도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돌담길도 좁은데 너무 예쁘고, 오래된 집 처마에서 내리는 빗소리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보라색 꽃 무더기도 너무 좋았고, 역시 동네가 예쁘구나, 제주가 예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주는 완전 달라요. 다른 지방보다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 오리지널이라는 건 대체 불가함인 거잖아요. 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지 않나요? 뭐 세계적으로도. 워케이션을 하면 할수록 더 오고 싶고 더 제대로 사람들이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오늘 특이사항은 없고 진행하던 업무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에듀테크 회사에서 2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아이고, 모르겠어. 어떡하지? 네,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한 2년 정도 해가다 보니까 되게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이나 영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케이션을 가면? 이거 정리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 사람들 만나면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말하면서 정리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햇살이 진짜 잘 들어와가지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직 여름이 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뭔가 설레네요. 어떤 날은 그리워져 거품 걷어낸 말 나누며 우린 어느새 우정의 정원으로 계속 해녀 해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응, 계속. 그러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아니요, 없어. 진짜요? 응. 어떻게 해요? 해녀가 해오면서 벌 때는 좀 많이 수확을 버니까 네. 아쉬운 소리도 안 듣고 식당 예, 가면은 좀 먹고 경으니까 우리가 직업이니까 네. 이 공무원들 직업하듯이 우리도 네. 이거 바다의 직업이니까 네. 난 해녀가 좋아. 성향 차이인가? 아니면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변화나 흔들림이나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뭔가 지금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면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살면서? 살면서? 그 일하면서? 이 일하면서? 관계가 힘들어? 잠시만요. 괜찮아. 사실 막 생각해보면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막 회사는 나쁘지 않고 근데 힘든 내 자신은 좀 에잉? 이렇게 왜지? 그거 힘들 수도 있지. 퍼펙트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 다 잘하고 싶고 부족한 건 없대. 그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 아직 인정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이는 거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I was scared and pretty good.
셔츠로 3. 셔츠로 3. 그럼 태우자. 오! 짐을 푹 시다. 손도 있고.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진짜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생각도 했어요. 쉼도 필요하겠다. 근데 또 잘 쉬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백하자면은 한 그러니까 일에 집중 안 된 지가 시간이 좀 됐어요. 어떤 쳐내야 되는 일들을 하루하루 쳐내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일에 어떤 그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일이 되게 잘 되는 성공 경험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본업을 취재를 한번 해봅시다. 전통시장 취재를. 좋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주도 왔으면 제주도 전통시장을 봐야지.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 지역민들의 공동체를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잘 몰라요. 어쨌든 내가 하는 수공업 남자 이름 원래 아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약간 말 거는 거에 좀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시장에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 품목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전 너무 좋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먼저 하는 게 힘을 더 쉬는데 더 이롭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자.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빨리 끝내고 빨리 놀자. 네. 이렇게 일을 하고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엄청 멋있는 풍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채워지고 또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 이게 제주에서의 워케이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풍경들을 매일매일 보겠네. 근데 이분들은 또 그것들이 익숙해지겠다. 내가 하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행자의 시선을 가지는 게.